게스트로 와주신 아이유아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볼까요? 네.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Yes, I love it. 아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영 언니와 결경 언니는 함께 무대를 꾸몄던 적이 있는데 다른 아이유아이 멤버분들은 저희 공연에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신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선 이렇게 처음 저희 프로듀스 했을 때부터 같이 했었던 우리 동생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플랜티스 콘서트 이게 뭐 곧 있으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되게 사진도 많이 보고 게스트도 되게 여러분이 와줬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전에 불러주시고 오게 돼서 너무 뜻깊고 재밌고 이렇게 환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이오아이 여러분들, 저희가 프로듀스 101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잖아요. 네. 프로듀스 101을 네. 하면서 방송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방을 썼을 때 저랑 찬미 언니랑 혜영 언니랑 박수 언니랑 같이 썼었는데 저희 창문이 조금 뜯겨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핸드폰 내는 줄 알고 가져왔다가 뺏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로워가지고 그 창문 틈 사이에 그때 또 수련회로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찬미 언니랑 저랑 야! 야! 창문 밖으로 불러와서 남자애들 와가지고 여자애들이랑 같이 핸드폰 제가 막 엄마 아빠 전화하고 와 이것도 몰래 내일 여기서 만나자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매점 가서 살아달라고 얘기도 한 적도 있고 몰래 매점 넘은 적도 많고 맨날 걸리지만 그래도 참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소미양은 항상 에피소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제 기억에도 몇 개 있지만 이거는 저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이제 바쁘신 아이오아이 분들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정말 바쁘신 스케줄에도 오늘 저희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색해. 뭐야. 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일단 플랜티스 콘서트 와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플랜티스 콘서트 빛내준 우리 아이오아이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네. 네, 아이오아이로서 네, 어제 이후로 유니 활동이 끝났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 아이오아이로서는 10월달에 또 나올 예정이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결경 형과 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브이라이브 생중계 진행될 예정이오니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보여주시고요. 오늘 와주신 아이오아이 여러분들께 큰 박수.